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 8년 기법의 문구들, 그런 구조 개념도에 대해서 한 가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 함실 아궁이 됐던 솥아궁이가 됐던 이 구들 전체의 단면입니다. 옆에서 본그 단면도인데 주로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는 이러이러한 기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궁에 있어서는 그 역행선, 아궁의 윗입술 하단에서 연도의 상단을 이어지는 그 기울기가 역행선인 것입니다. 이 역행선은 기울기가 세면은 불이 잘 들어가고 이 기울기가 낮으면은 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평이 된다 하더라도 불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래 속에는 냉기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청면도를 이 고래 그 연도가 오히려 아궁 입술보다 더 낮게 만드는 그런 그 그림을 봅니다. 그런 것은 그냥 보기 좋게 그런 것이지 이 구두의 그 기능을 모르고 그린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궁의 화열이 깊이 또 위로 힘있게 부닥쳐야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돌이를 할때 부닥칠 돌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올라가려면은 그 역기벽, 함실 아궁벽도 넓게 하지 말고 될수 있도록 40cm 이하로 좁게 해야 가속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궁 속에 하목을 넣는다 하더라도 중첩이 되어야만 화열이 과속을 붙기 때문에 아궁 폭은 그렇게 넓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역기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부분에는 구들장을 여러 층 병렬로 새로 세우든지 가로 눕히든지 간에 많은 오르는 범위 내에서는 구들장을 많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은 고래 속에 구들장을 한단 놓고 그 위에 다시 겜돌을 놓고 두단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다시 겜돌을 놓고 3단, 3중 구들도 놓고 2층 복층도 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로서는 아궁의 오르는 그 부분 외에는 그 고래 속에는 화열이 구들장에 위에 붙으면은 내려오지 않고 열린 연도를 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구들장 밭장 밑에보다는 그 낮은 곳은 전부 다 냉기 습기의 층이기 때문에 그 충기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보통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궁에서 뜨거운 열기를 보낼 때 고래 속 전체에 구들장을 여러 겹 1층, 2층, 3층 이렇게 복층을 놓으면은 출결이 많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아궁의 오르는 불힘을 수직적인 불힘이라고 또 붙어서 연도로 나가는 불힘을 수평적인 불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을 오르는 부분에는 얼마든지 구들장을 열기가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얼기설기 나가지고 그 추결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은 고래 속에 일단 불이 들어가면은 아궁 위에 그 구들장 밑에 붙은 화열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굴뚝을 닿으면은 대류 상하 대류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지만은 열린 연도와 열린 굴뚝에 있어서는 한번 붙은 위로 붙은 열기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층의 구들장을 복층 내지 2층, 3층을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열이 윗목으로 가면은 위에는 그 주류뚝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연도 있는 것보다는 두 개의 배연구가 있는 것이 훨씬 윗목에서 불을 넓게 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이쪽에 뜨실까 저쪽에 뜨실까 이런 것은 마지막 배연에 들어오는 그 화영판이라는 것을 조정하면은 불을 차별을 할수 있고 좌우로도 얼마든지 뜨시기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화영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굴뚝을 아궁 옆으로 오는 대동고래, 그러니까 대동연도고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8연구들에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이 배연되는 연도가 굴뚝대보다는 배로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냉층, 위에는 열층을 확보해줘야 이 아궁의 하열이 저촉을 덜 받고 깊이 들어가서 방이 고루 넓게 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자침관,
재수가 연기가 아주 미나르하게 빠져야 아궁의 불힘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고래 속에 냉기 섞이는 밀리 가지고 개자리에서 밖으로 자침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